글로벌 차 187조 현금 확보 현대 기아차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역발상 마케팅 투자로 도약해 보드 르노니산 BMW FCA 감원 공장 폐쇄하며 악전고투 글로벌 차 양극화 현상 가속의 현대차 미래차 시장 선점 기회 코로나 후 차 수요 회복엔 의문 코로나발 차업계 패권 전쟁 현대자동차 그룹 임원들은 지난 4월 연봉의 20%를 무기한 자율 반납하기로 했다. 판관비 지출도 최소화하고 현금 확보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현대차는 20조 원 이상, 기아 자동차는 유동성 10조 원 확보를 목표로 각각 회사채 발행으로 서해에서 5월 초 6천억 원씩을 조달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비상상태이지만 현대, 기아차 브랜드를 향한 희망 섞인 관측은 오히려 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미래차 패권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글로벌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카는 최근 현대, 기아차는 강력한 내수 시장, 탄탄한 글로벌 공급망과 20여 곳의 전 세계 생산 기지, 최근 3년간 조직 혁신으로 경쟁력을 길렀다면서 2009년을 전후해 현대, 기아차는 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사는 차에서 현명한 소비자가 선택하는 차로 위상을 달리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가 주춤하는 사이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자동차는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두 번 도약했다. 기아 자동차를 인수한 현대차는 1999년 미국에서 10년 10만 마일 품질 보증제라는 파격적 역발상 마케팅으로 글로벌 10대 완성차에 올라설 수 있었다. 2009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소비자들이 직장을 잃을 경우 1년 이내 차를 되사주는 마케팅 프로그램으로 5대 완성차 브랜드로 도약하는 데 성공했다. 전 세계 자동차 업계는 포스트 코로나 패권 다툼을 통해 번영을 이어갈 강자로 현대, 기아차와 함께 일본 도요타 자동차, 독일 폭스바겐 그룹, 미국 테슬라 모터스를 꼽는다.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전기차 EV와 자율주행차는 물론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목적 기반 모빌리티 PBV 같은 미래 모빌리티를 제안하고 선도할 역량을 갖췄다는 점에서다. 현대, 기아차는 올해 초 미국 CES 2020 현장에서 UAM과 PBV, 모빌리티 허브허브를 축으로 한 모빌리티 청사진을 내놨다. UAM 사업부를 신설하고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최고위직 출신 신재원 박사를 영입했다. PBV 태스크포스팀 TFT도 꾸렸다. EV 판매량 역시 현대, 기아 두 브랜드 합계 기준으로 올 1분기 전 세계 4위에 오르며 EV 시장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도요타는 2030년까지 후지산 자락에 우븐 시티를 세워 UAM과 PBV 등을 결합한 신개념 스마트 시티를 구상한다는 전략이다. 독일 폭스바겐 그룹 역시 EV와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라선다는 목표다.
폭스바겐은 이를 위해 지난달 중국 EV 배터리 기업 거시안 지분 26.5%를 인수하기로 했고, 인수 합병 MA 자금 조달을 위해 40억 달러 약 4조 5천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에 나섰다. 이종혁 기자, 박윤구 기자. 특히 폭스바겐은 지난해 하반기 본격 양산을 시작한 EV 전용 브랜드 ID 시리즈의 성공을 위해 다소 부진했다는 평가를 받은 헤르베르트 디스 최고 경영자 CEO를 교체했다. 새 총괄 사령탑으로 포르쉐 출신 올리버 블룸의 CEO를 앉혔다. 국내 자동차 산업 전문가인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 본부장은 자동차 업계는 전략적 제휴나 MA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테슬라나 구글, 우버 같은 정보기술 IT 플랫폼과 대결해야 한다며 풍부한 자금을 갖추고 미래차 투자를 늦추지 않는 현대, 기아차와 도요타, 폭스바겐이 포스트 코로나 시 이런 가운데 다른 완성차 브랜드들은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양극화 현상이다. 미국 빅3 GM, 포드, 크라이슬러 중 하나인 보드 자동차는 회사채 시장에서 부실이 심한 정크본드 수준으로 평가된다. 르노, 닛산, 미쓰비시, 얼라이언스는 적자 기조를 좀처럼 떨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르노는 프랑스 정부가 90% 이상 지급을 보증하는 조건으로 약 50억 유로, 약 6조 8천억 원을 현지 은행에서 대출하는 방안에 대해 이달 초 최종 승인을 얻었다. 피아트 크라이슬러 오토모티브 FCA도 같은 방법으로 68억 달러 약 8조 4천억 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인데, 업계는 사실상 이두 브랜드가 구제금융을 신청한 것과 다름없다고 본다. 일본 브랜드와 독일 브랜드도 고전 중이다. 지난달 말 한국과 러시아에서 철수하기로 한 일본 3위 완성차 닛산은 4월 5천억엔 약 5조 6천억 원의 신용공여를 설정했다. 스페인은 물론 인도네시아 등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생산 기지를 접거나 시장에서 철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동차 업계 인력 구조 조정도 확대되고 있다. 르노는 프랑스 본토 인력 4,600명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1만 5,000명을 감원할 방침이다. 모로코와 루마니아 생산 기지 증설도 멈췄다. 르노의 글로벌 생산 능력은 지난해 400만 대에서 2022년 360만 대, 2024년 330만 대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독일 BMW 역시 12만 6천 명의 임직원 중 5천 명을 감원한다. 제규어 랜드로버는 영국 내 임직원 3만 8천 명 가운데 1만 8천 명이 휴업 중이고, 영국 슈퍼카 업체 맥라렌도 1,200여 명을 구조 조정하기로 했다. 이처럼 전 세계 자동차 기업들의 명함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내 완성차 업계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도 만만찮다고 지적한다. 우선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부품 수급 차질과 글로벌 수요 절벽 여파로 셧다운 일시 공장 가동 중단을 반복하고 있지만, 강성화된 노조 탓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 밖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의 완성차 수요 회복이 기대만큼 뚜렷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